안녕하세요. 아, 여기 소포와 노무마지입니다.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문화파탄 강연한 대표님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이 은행거리도 아름답고 너무 멋집니다. 저희 강동구에서 이런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목마와 숙녀를 양성하겠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보지 않고 생각한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풀소리만 울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매는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주문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그릴 때 목마를 타는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해야 합니다. 술잔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구하여 등대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패시즘 일을 위한 우리는 처방한 목마의 숲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보지 않고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두 개의 화이트만 지나 청춘을 찾는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피처럼 통속하는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갈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슬피 우는데. 감사합니다.